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실리콘 재료 내에 자유전자와 홀들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실리콘 재료 내부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 표현 방식, 툴, 도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얘기가 반도체 분야, 특히 소자, 공정, 이런 관련된 분야에서 특히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 부품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공정 엔지니어들의 그 단위 공정들을 모아 모아서 그 직접 공정을 설계하고 소자를 만드는 프로세스 아키텍처들 또는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그 업을 하는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인텔 이런 회사에서 가장 그 뭐랄까요? 전체 직무 중에서 모든 걸다 알아야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엔지니어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로 이제 뭐 소자 엔지니어, 디바이스 엔지니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툴입니다. 어떤 피직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리콘 소자 내부에 전자나 홀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반도체 소자를 만들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도 내기도 하고 어쨌건 기본이 되는 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툴이 뭐냐? 자, 하나씩 이제 그 툴이 어떻게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서 공부한 대로요, 실리콘 원자 하나만 생각하면 실리콘 원자가 이게 하나 단독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Y축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전자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of 일렉트론이라고 합시다. 이 전자는 아무 뭐 특정 값 임의에 뭐 내가 갖고 싶은 값 아무거나 가질 수 있나요? 다시 설명하면 실리콘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체 외곽에 이렇게 3s 궤도 또 3p 궤도에 들어가 있는 전자가 4개가 있겠죠. 이 전자의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양자역학에서 또는 일반 화학에서 또는 일반 물리학 후반부에서. 전자는 외곽의 오빛 궤도를 따라 그 위에 있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궤도 위에만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고립되어 있는 실리콘 원자들이라고 했는데요. 달리 얘기하면 실리콘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를 무한대로 띄워놓습니다. 띄워놓은 상태에서 실리콘 원자 여기도 하나 더 있을 거고 그 녀석 역시 똑같은 실리콘 원자니까 3s, 3p 궤도에 전자가 이렇게 4개가 돌고 있을 겁니다. 이때 여기 있는 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나, 여기 무한대만큼 떨어져 있는 실리콘 원자의 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나, 같나요? 다르나요? 당연히 같죠. 똑같은 실리콘 원자니까요. 자, 그래서 3s 궤도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을 여기 표시를 합니다. 뭐 그게 예컨대 0.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시다. 참고로 1 일렉트론 볼트는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입니다. 1 볼트라고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전하량에다가 전압을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는 전자가 가지는 단위 전하량 마이너스 Q 음수의 음의 전하를 가지니까요. 거기에다가 전압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은 볼트, 전하량은 일렉트론 이렇게 해서 일렉트론 볼트가 에너지의 단위 줄이고요. 원 줄이 원 일렉트론 볼트는 아닙니다. 잘 외우고 싶으면 전자 하나가 가지는 단위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잖아요. 이 숫자만 잘 기억하면 아, 원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3s 궤도 위에 돌고 있는 전자 한 마리는 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질 겁니다. 얼마인지 제가 명확히 표현 안 했지만 뭐이 정도 에너지를 가진다고 합시다. 자, 그럼 3p 궤도는 조금 더 3s 궤도보다는 바깥쪽에 있으니까 거기 있는 전자도 특정한 어떤 에너지를 가질 겁니다. 근데 이 에너지 값은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실리콘 원자의 이 전자의 에너지나 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실리콘 원자의 여기 있는 이 전자의 에너지나 둘 똑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딱두개 존재합니다. 얘 아니면 얘입니다.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여기 뭐 제가 이제 표시한 0.1 일렉트론 볼트, 얘는 그럼 0.2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면
딱두 개의 값만 가집니다. 0.13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양자역학이죠. 퀀타이제이션, 디스크리트.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실리콘 원자가 아니잖아요. DRAM NAND GPU에 들어가 그 사용되는 기반이 되는 웨이퍼를 만드는 소재는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진 실리콘 원자들입니다. 그 다이아몬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X축의 뭐이 개념이 뭐냐면 원자 간 거리라고 합시다. 지금은 여기 왼쪽 위에서 팬이 네. 여기 무한대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무한대만큼 거리를 좁혀서요. 여기까지 가져갑시다. 이게 얼마냐면 실리콘 래티스 스페이싱인데요. 그 실리콘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를 뭐 유닛셀 개념으로 해서 0.543나노미터만큼 가까이 붙여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유닛셀에서 엣지에 있는 이 원자 원자 사이 거리 기준으로 설명한 거고요. 실제 실리콘 원자와 원자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래티스 컨스턴트가 A지만 요 대각선 기억나죠? 대각선에 1대 3 되는 데다가 여기 실리콘 원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하고 제가 새까맣게 칠한 실리콘 원자랑 엣지에 있는 실리콘 원자 사이의 거리가 실제 원자와 원자 사이에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The nearest distance between two neighboring silicon atoms 뭐 이렇게 될 텐데요. 실제 example 예제 문제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 대각선 길이 구해 보면 가로, 세로 높이니까 대각선은 루트 3a가 되잖아요. 그거에 1대 3 중에 1대는 위치에 있으니까 4분의 1. 그래서 4분의 루트 3a. a는 0.543 나노미터 lattice constant라는 값을 넣으면 됩니다. 요 정도의 거리가 실제로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편의상 그냥 가로축에 존재하는 원자 두개 사이에 래티스 컨스턴트 기준으로 설명한 것뿐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 실리콘 원자가 혼자 외롭게 아이솔레이티드 고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니 뭐 당연히 이렇게 원자가 3s3p 궤도 있으니까 딱 에너지는 0.2, 0.1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 실리콘 결정 재료니까요.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를 좁혀서 결정 재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타이틀에 있듯이 애텀에서부터 크리스탈까지 이제 가져가 봅시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입니다. 자, 여기 실리콘 원자가 있고 3s3p 혼성 궤도라고 합시다. 하나로 통쳐서 그렸습니다. 그럼 또그 옆에도 실리콘 원자가 있는데 3s3p 궤도가 붙여서 이렇게 궤도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점점점 이 거리를 붙이면 이두 궤도는 서로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특히 물리학자들이, 화학자들하고요, 양자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산을 해봤던 겁니다. 이런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는요, 입자로 봐도 되지만 하나의 파동, 웨이브로 봐도 되거든요. 이미 파동이 두 개가 겹친다? 중첩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관련돼서 복잡한 어떤 웨이브 이케이션, 파동의 방정식들을 원래 세워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2차 편 미분 방정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뭐 그런 얘기보다 좀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런 웨이브 하나가 있고 또그 옆에 실리콘 원자에서부터 오는 웨이브 하나가 있다라고 합시다. 둘이 중첩되면 어떤 결과가 얻어지죠? 네, 더 높은 파도가 만들어집니다. 즉, 로우 하이, 로우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는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그 에너지 스테이트는 같았단 말이에요. 여기를 기억하세요. 3s3p 이거. 근데 그런 파동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 원자들을 가까이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파동과 파도는 서로 중첩되고 간섭하게 됩니다. 그러면 로우 하이가 아니라 투 하이로 훨씬 더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 중요한 말입니다. 종래에 존재하지 않았던, 즉 실리콘 원자가 혼자 외톨이로 있었던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는 실리콘 원자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에너지 값들을 전자는 가질 수 있습니다. 파도로 설명한다면 원래는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파도는 낮거나 높거나 하와이 앞바다에 있는 것도 낮거나 높거나 하와이와 해운대는 무지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두 파도는 절대로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해운대 앞바다에 있던
파도 하나랑 해운대 앞바다 근처에 있던 파도 하나는 둘이 만날 수 있을 거고, 만나는 순간 훨씬 더 높은 파도를 만듭니다. 즉, 해운대 앞바다에 있었던 로우, 하이 정도의 에너지 값이 아닌 2H 정도의 새로운 에너지 레벨이 탄생한다는 뜻입니다. 자, 고로 실리콘 원자와 원자가 이렇게 서로 중첩되는 수준으로, 즉, 이 파동이 서로 만나는 수준으로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를 굉장히 좁혀 나가서 어디까지요? 네, 레티스 컨스턴트만큼 좁혀 나갔더니 무슨 새로운 에너지 스테이트, 이런 2H, 낮거나 높거나가 아니라 더 높거나라는 새로운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물리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더니 요 정도 되는 에너지 값, Y축으로 이렇게 가서 읽어보면 네, 요 값이 나옵니다. 뭐 대충 한 마이너스 0.2 일렉트론볼트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위에 또 거의 연속적으로, 하지만 불연속입니다. 굉장히 붙어 있어요. 요 에너지 레벨은 뭐 예컨대 마이너스 0.1999 일렉트론 볼트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레벨이 촘촘하게 새로운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막 생깁니다. 제가 에너지 스테이트라고 했습니다. 상태입니다. 에너지 스테이트. 즉 이게 3s, 3p, 올빗하고 연관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값을 가지는 새로운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마구마구 생깁니다. 마치 이 파도가 서로 중첩되어서 2H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 스테이트를 만들듯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여기저기에 막 생겼는데요. 또 여기도 막 생깁니다. 이 에너지 스테이트들은 종래에 존재하는 3S 에너지 스테이트랑 3P 에너지 스테이트 딱두 개만 있는, 이거 아니면 이거 에너지 값이 아니죠? 뭐 예컨대 여기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만 봐도 이렇게 가서 읽어보면 이 값은 종래에 있던 이 값도 아니고 이 값도 아닙니다. 새로운 에너지 값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생기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어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는 이제 당연히 전자들로 채워지겠죠? 네, 전자들로 채워질 겁니다. 일단 그 채워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보다 한 가지 재미난 얘기, 그 결론만 봅시다.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더 궁금하면 좀더그 대학원에 진학해서 또는 물리학과 같은 데 가서 양자역학 관련된, 특히 고체 물리학이라고 되어 있는 그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 수업들을 수강하면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파동의 방정식을 풀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 얘기보다는 전자공학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물리만 제가 일단 커버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계산을 해봤더니 재미나게도요, 특정 요런 영역에서는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와 에너지 스테이트 사이에 어떤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밴드와 밴드 사이의 갭이니까 에너지 밴드 갭이라 했겠죠. 그럼 밴드가 뭡니까? 인데요.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스테이트들이 상당히 조밀하게, 하지만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스테이트들의 복수형, 이 합을요, 사람들이 밴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실리콘 원자들의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있는데 그게 실리콘 크리스탈 재료 안에서는 에너지 밴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밴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데요. 보면 아래쪽에도 그런 밴드가 여기 있습니다. 얘도 밴드입니다. 보면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여러 개 있고 그놈들이 모여서 밴드가 됩니다. 그래서 밴드와 밴드가 있어서 벤즈라고 했고요. 여기에 이제 이름을 붙일 겁니다. 아래쪽은 밸런스 밴드라고 할 거고요. 위쪽은 컨덕션 밴드 이렇게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 이렇게 있고요.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 밴드가 두 개만 있지 않아요, 실리콘은. 이 위쪽으로 가보면 또 밴드 갭 에너지를 가지고 또 여기에 또 다른 밴드가 하나 더 있고요. 또 여기 아래쪽도 가보면은 밴드가 또 있습니다. 뭐 이런 놈들은 사실은 2s, 2p 궤도에 있던 전자들이 아마 여기를 차지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최외곽 전자가 전류를 흘리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최외곽에 있던 놈들이 실리콘 원자와 원자 사이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그놈들이 뜯겨져 나와서 전류를 흘릴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주목할 대상은
여기 있는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제 낙서를 좀 지우고요. 조금 더 이제 이번에는 이런 비어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들을 이제 전자들이 어떻게 채울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 N이라고 돼 있는 건좀 내려놓고요. 원자 하나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3s에 두 개.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두 개죠. 그 다음에 3p는 여섯 개까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원자 번호가 14번인 실리콘이니까 채 외곽에 네 개밖에 없는데 두 개는 3s 궤도에 들어가고 나머지 두 개가 3p 궤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스테이트 값은 모 아니면 도두 개밖에 없고 요 위에 에너지 값을 가지는 전자는 두개 있고 아래쪽 에너지 값을 가지는 전자는 요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리콘 원자 하나만 설명한 거고요. 원자를 모아서 결정 재료로 만들고 나면 이렇게 새로운 종내에 존재하지 않는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존재할 겁니다. 원자가 지금 하나일 때 제가 설명했는데요. 이게 N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3p 에너지를 가진, 그러니까 3p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는 2n개 있을 거고, 물론 이제 6n개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준비는 돼 있지만, 그 중에 2n개만 자리를 채울 거고요. 3s 궤도는 2n개의 그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존재하고, 그 자리를 2n개의 전자가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됐죠? 어쨌건 이 에너지 두 개의 스플릿의 개수는 합치면, 2 더하기 6, 2n 더하기 6이니까 8n개입니다. 근데 거리를 쭉 좁혀 나가면서 계산을 해 봤더니 아래쪽에, 그러니까 2n개, 원래는 이게 다 중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n개의 실리콘 애텀이 있다라고 할 때, 그죠? 한 개의 실리콘 애텀은 두 개의 3s 정도 에너지 값을 가진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겠죠. 근데 n개가 있으니까 3s 정도의 매칭이 되는 에너지 값을 가지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2n개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2n개의 에너지 스테이트는 동일한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2n개의 에너지 스테이트에 2n개의 3s에 있던 전자 두 개씩 있는데 n개니까 2n개잖아요. 그 전자가 여기 2n개의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득 채울 겁니다. 문제는 이게 아이솔레이티드된 실리콘 애텀에서 결정 재료질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는 실리콘 래티스 컨스턴트 0.543 나노미터를 가지는 실리콘 결정 재료로 만들었다면 새로운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마구마구 나오죠. 결국은 그 계산을 해봤더니 총 개수는 6n, 2n 합쳐서 8n개인데 이게 반동가리식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4n개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개수입니다. 제가 이게 점선을 이렇게 선을 긋는데요. 이 개수가 4n개 있고 아래쪽도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가 4n개 있습니다. 근데 전자의 개수만 보세요. 3p 정도의 에너지를 가졌던 놈이 2n개 있었고, 3s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도 2n개 있어서 합치면 4n개예요. 그래서 의자, 즉 에너지 스테이트, 전자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는 8n개가 있는데 실제 그 자리를 채우는 전자는 4n개밖에 없어요. 자, 근데 실리콘 애텀을 이렇게 모아 모아서 크리스탈 실리콘 소재를 만들었더니 두 개의 서로 다른 밴드, 즉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합 1, 집합 2가 탄생하는 거고 이름하여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가 탄생했는데요. 의자는 4n개, 4n개 available, 이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 4n개, 4n개 합쳐서 8n개의 에너지 스테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고작 3s에서부터 온 2n개의 전자와 3p에서부터 온 2n개의 전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눈에 봐도요, 그러면 총 합쳐서 4n개의 전자가 있을 텐데, 얘네들이 여기랑 여기에 나누어져서 이제 채워서 들어갈 텐데, 어디를 채울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어쨌건 이렇게 올라가는 게, energy of electron이고, 어쨌건 위에 있는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는 상당히 에너지 값이 높고요, 요 밑에 있는 놈의 에너지 값이 상당히 낮아요. 그럼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부터 차곡차곡 전자들은 그 내부를 채워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음영으로 진하게 색칠된 거 있죠? 네, 요렇게 색칠이 되어 있다는 의미는 여기 내부에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전자로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래쪽은 4n개, 전자도 4n개니까 그냥 아래쪽 밸런스 밴드를 꽉 채우게 됩니다. 위쪽 컨덕션 밴드는 텅텅 비게 될 겁니다. 언제요?
요 점선으로 쭉 표시된 요 순간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거는 요 때입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저 순간에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아주 중요한 에너지 스테이트가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위에 있는 컨덕션 밴드의 바텀 엣지가 되겠죠. 그다음 여기는 밸런스 밴드의 가장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가 될 거고요. 요두 에너지 스테이트의 밴드와 밴드 사이의 갭을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했고요. 실리콘 같은 경우 요거 에너지 밴드 갭을 EG라고 쓰고요. E sub G 값이 1.12 일렉트론 볼트만큼 차이 납니다. 잘 기억하기 위해서 경찰서 신고 번호 기억하면 됩니다. 112. 자, 그래서 1.12 일렉트론 볼트만큼 에너지 밴드 갭을 가지고 있는 재료가 됩니다. 뭐가요? DRAM 낸드 GPU AP에 들어가는 실리콘 웨이퍼 결정 재료 웨이퍼는 밴드와 밴드 사이 에너지 갭이 1.12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고요. 아래쪽 밸런스 밴드는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고요. 위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0켈빈일 때 맞는 거고요. 실제 우리는 300켈빈일 때쓸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배웠잖아요. 앞선 강의에서.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 그 전자가 뭐죠? 3s3p 최외각에 있던 전자잖아요. 이런 전자들은 결국 밸런스 밴드에 가득 들어와 있을 거고 그 중에 일부가 결합을 깨고 밖으로 튀어나가서 자유전자가 된다고 했죠. 결합을 깬다. 이게 의미가 뭐죠? 여기에 얌전하게 있던 전자는 여기 밸런스 밴드에 있던 이런 전자일 거예요. 근데 이놈이 결합을 깨고 뛰쳐나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로우 에너지에서 하이 에너지로 변하는 거죠. 결합을 깨고 나갔는데 그 과정은 외부의 에너지입니다. 그 외부 에너지의 대표적인 개념은 열 에너지일 겁니다. 근데 그 개수가 몇 개나 된다고 했죠?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불순물을 넣지 않았을 때 전자의 농도는 N sub I, 즉 단위 부피당 무려 100억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요, 에너지를 더 높은 상태로 가서 여기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 있던 전자는 빵꾸가 뻥 나죠? 그래서 공기가 생길 겁니다. 요걸 마치 제가 옆에다 다시 그려보면, 여기가 밴드 갭 에너지만큼 있고요. 여기 있던 전자가 요렇게 올라와서 더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되고, 여기는 구멍이 날 겁니다. 됐죠? 요 그림 잘 기억하세요, 요 그림. 요게 실리콘 결정 재료에 요 자유전자가 뜯겨져 나오는, 즉, 본딩 모델에서 설명하는 요런 과정을요, 에너지 관점에서 아래쪽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Y축의 의미가 바로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즉, 이렇게 자유전자가 되었다는 건 에너지가 높아졌다는 거고, 그것의 에너지 변화의 양을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설명을 할수 있을 겁니다. 아, 공유결합을 깨고 나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구나. 근데 여기 밴드 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던 전자, 하필이면 밸런스 밴드의 가장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던 전자가요, 컨덕션 밴드의 가장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까지 여기 딱 오는 요 갭이 에너지 차이가 1.12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죠. 이걸 다르게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공유 결합을 깨고 전자가 자유롭게 되는데 필요한 중요한 말입니다. 최소의 에너지는 밴드 갭 에너지와 일치하게 될 겁니다. 그죠? 다시 얘기할게요.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 상온 300켈빈에 노출되면 외부의 열 에너지 덕분에 공유결합 중에 일부는 결합이 불완전해집니다. 즉,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던 전자가 공유결합을 깨고 밖으로 뛰쳐나와서 자유전자가 됩니다. 이때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바로 밴드갭 에너지 1.12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정도 되는 에너지입니다. 됐죠? 자, 이제 요 실리콘 원자의 하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런 우리 결정 실리콘 소재는 좌우로 이렇게 쫙쫙 뻗어나가서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요 실리콘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가 레티스 컨스턴트, 물론 엄밀히는 4분의 루트 3a입니다. 가장 가까운 건. 편의상 a라고 합시다. 요렇게 되어 있을 때요 밸런스 밴드의 탑과 컨덕션 밴드의
바텀이 벌어지는 정도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요 타이밍만 딱 제가 끄집어와서 여기에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가 컨덕션 밴드, 여기와 여기 사이가 밸런스 밴드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요 특정 실리콘 하나에 대해서만 제가 그렸는데요. 좌우로 다 그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 좀 가봅시다. 여기도 똑같이 밸런스 밴드 가질 거고, 컨덕션 밴드 가집니다. 뭐 조금 더 옆으로 가서 이 녀석도 밸런스 밴드 가지고 컨덕션 밴드 가집니다. 됐죠? 뭐이 녀석도 똑같이 밸런스 밴드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컨덕션 밴드 가집니다. 결국 이 가운데도 밸런스 밴드, 여기도 컨덕션 밴드. 결국 이 에너지 레벨들은요, 뭐 동일한 실리콘이고 거리도 다 똑같이 동일하게 레티스 컨스턴트만큼 있으니 여기서 계산되어 나온 요 값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좌우로 계속 넓혀서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겠어요? 쭉다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결되는데 이게 같은, 제가 그림을 좀잘못 그려서 그렇지, 다 같은 에너지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아, 결국은 앞서 공부한 본딩 모델에서 실리콘 원자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X 방향을 따라서 실제 여기 자유전자들이 막 떠다닐 겁니다. 이때 이 자유전자가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느냐를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여기 아래쪽에 제가 그려놓은 이 녀석입니다. 즉, 평행선 두 개입니다. 쫙쫙 이어지는 평행선 두 개. 특히 컨덕션 밴드 이 최상층이랑요, 밸런스 밴드 이 최하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앞으로 고려하지 않을 거고요. 컨덕션 밴드 이 하단부, 밸런스 밴드 이 최상층부 이두 개의 라인만, 네, 이두개 쫙쫙 이어진 이 라인만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라인을 네, X 방향에 따라 이 방향이죠. 이 방향, X 방향에 따라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X 방향을 따라서 밸런스 밴드 엣지랑 컨덕션 밴드의 엣지만 쫙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Y축의 의미는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 밴드 하단부에는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있고, 거기를 저기 전자들이 다 채울 겁니다. 이 전자는 실리콘 원자와 원자 사이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일 겁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 녀석들은 외부의 열 에너지, 특히 300켈빈에서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슝 비어 있는 이 에너지 스테이트로 올라올 거고, 얘가 바로 자유전자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는 비어 있는 홀이 하나 생길 겁니다. 이런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때 자유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는 밴드갭 에너지 112 경찰서 네, 요만큼의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런 모델을 툴을 사용하면 실리콘 결정 재료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중에 전자 하나가 튀어서 나와서 이렇게 이동해 갈때 이놈이 도대체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지? 아,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얘가 옆으로 이동해 가면서 또는 더 높은 에너지 상태면 이렇게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가서 위치가 1, 2, 3으로 이동해 가면서 전자는 당초 공유결합에 있다가 자유전자가 되고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계속해서 에너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고요. 앞으로 이 밴드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실리콘 소재, 즉 반도체 재료 내에 전자나 홀들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동해 가는지, 즉 X축 방향이 바로 실리콘 재료 내의 내부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결정 재료가 이렇게 일정한 원자 사이 거리를 두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이 내부의 방향을 X라고 하고요. 그 내부에서 어떤 전자 하나가 생성, 자유전자가 된 다음에 이동해 갈때 경험하는 에너지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다가 아래쪽에 홀이 있고 여기에 전자가 있으면요, 아, 나 저기 비어 있네 하고 딱 내려가서 여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전자 사라지고 홀도 있다가 전자가 들어와서 여기 홀을 지워버렸으니까 홀도 사라지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겁니다. 어쨌건 전자나 홀들이 어떻게 이동해 가느냐를 에너지 관점에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수업을 정리하기 전에 아래쪽에 있는 얘기 잠깐만 한번더 읽어보면 에너지 밴드 모델의 그 심플리파이드 버전인데요. 그럼 진짜 버전은 바로 우리 앞에서 배운 그좀 복잡하게 밸런스 밴드의 끝과 끝을 다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실제
표현이나 우리는 앞으로 이두 개만 가지고 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Simplified 버전으로 사용할 거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지시하는 바가 뭐냐면, 네, Simplify 했다는 게 Conduction Band의 가장 바텀 엣지, 네, 그거를 앞으로 이제 E sub C로 쓸 거고요. Balance Band에 많은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지만 가장 탑 스테이트를, 탑 엣지를 E sub V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ECEV 라고 쓸 거고요. 이 둘의 에너지 차이, 에너지 갭은 밴드 갭 에너지 EG라고 표현할 거고, 실제 그 차이는 실리콘의 경우 1.12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 1.12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의 의미는 공유 결합을 만들고 있는 전자들이 공유 결합을 깨고 나오는 데 필요한 최대가 아니라 최소의 에너지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 재료마다 밴드 갭 에너지는 다 다릅니다. 내가 실리콘에 집중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1.12 일렉트론 볼트라고 했고요. 실제 뭐 졸메니움 같은 경우 게르마늄 원적에서 나오는 찜질방암 나오는 그런 재료들 있잖아요. 그놈은 0.66 일렉트론 볼트 정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동일한 외부의 에너지에 뭐 예컨대 상온 300켈빈에서 실리콘과 졸메니움 시편이 있습니다. 이때 단위 부피당 실리콘의 자유전자는 측정해 봤더니 100억 개입니다. 우리 배운 대로요. 졸메니움은 밴드갭 에너지가 실리콘보다 약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단위 부피당 상온 300켈빈에서 똑같은 외부 환경 조건에서 자유전자의 개수는 실리콘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겠죠. 똑같은 에너지를 줬는데 공유결합을 깨고 나오는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가 밴드갭 에너지라고 했는데 밴드갭 에너지가 실리콘보다 졸메니움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자유전자들이 발생될 겁니다. 실제로는 약 1000배 정도는 없습니다. 즉, 단위 부피당 10의 13승 수준의 자유전자와 홀들이 졸메니움에 생성됩니다. 실제 반도체 개발 역사를 보면 1960년에 처음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있던 그 킬비, 잭 킬비, 노벨 물리학상 수상하셨습니다. 집적 회로 제작한 업적으로요. 게르마늄 소재를 써가지고 반도체 집적 회로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인텔의 모기업이죠.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 지금도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전력 반도체로 유명한 회사고요. 그 회사에서 분사되어서 나온 곳이 바로 인텔이고요. 그 인텔의 노버트 노이스 박사님께서 실리콘과 그다음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라고 하는 철연체, 그다음에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금속 소재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실리콘 베이스드, 실리콘에 기반한 그런 집적 회로를 만들었고, 그 개발부터 시작해서 D램, CPU, 뭐 인텔의 80286부터 386, 486, 펜티움, 요즘 나온 i7, i9 이런 그다음에 멀티코어를 가진 것들로 쭉 이어져 갑니다. AMD는 이제 요즘에 라이젠 9 계열, IBM이면 파워 10, 뭐 7, 8, 9, 10뭐 이렇게 해서 서버용 CPU 등등 이렇게 개발해 쭉 나가게 되는 그 근원이 되는 소재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그래서 서머리는 제가 강의했던 거 이번 주에 한번더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더쭉 읽어보면서 배웠던 얘기들을 복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숙제도 관련된 문제들도 좀 필요하면 업로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공부하고 문제도 풀어보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